박사모님, 그러게요. 네.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자본주의에 쩌든 모습을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예. 아니에요. 저는 자본주의의 노예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지미 핸드릭스 곡이 특별히 어려운 이유는 정해놓고 치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핸드릭스 형님은. 그냥 막 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멋있어요. 이게 저도 예전에 그 영상 보고 진짜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요그 쟈니 비 굿, 핸드릭스 형님이 쟈니 비 굿을 치는 영상이 있어요. 라이브인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다 다운, 다 업으로 쳤나? 이렇게? 근데 듣기엔 정말 훌륭하거든요. 너무 멋있거든요. 근데 이걸 따라 치려고 보면은 말이 안 돼요. 네. 아, 김우중님, 그죠? 이게 두찌와 뿌꾸랑 좀 비슷하죠, 그죠? 아닙니다. 이거는 그 우리 저척 베리 형님의 아주 예. 뭐 이런 거. 이런 네, 쟈니 비 굿이라는 곡입니다.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뭔가 이상하게 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너무 멋있죠. 심지어 그 제가 좋아하는 앨범 그 밴드 오브 집시 그 앨범에서는 솔로 하다만 튜닝이 다 나가요. 근데 멋있어요. 그러니까 따라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죠? 쟈니 비 굿입니다. 쟈니 비 굿. 쟈니 비 굿. 네. 척 베리의 쟈니 비 굿. 이 진짜 그 굉장히 혁명적인 곡이었어요. 이게 맞습니다. 네. 백투더퓨처에서 이저 누구냐 저 마이클 제이 폭스가 이걸 치고 있을 때그 흑인 그손 다친 원래 기타리스트가 사촌한테 전화를 하죠. 이봐 베리 척이었나? 이봐 척 지금 뭔가 새로운 음악이 나타난 것 같아. 들어봐 이러면서 그게 이겁니다. 네. 쟈니 비 굿. 그렇습니다. 반지님, 요즘 빠르게 치는 거 피크가 줄에 비스듬? 요렇게요. 요렇게. 저는 평행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이게, 줄이 걸린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힘이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힘을 빼야 되기 때문에 평행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줄에 자꾸 걸려요, 저도. 그래서 약간 이렇게 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저번에 그, 왜, 드림시어터 형님 곡칠 때, 여기서. 이게 진짜 평행하기엔 죽어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저도, 요렇게 했어요. 요런 식으로. 이게 의식 안 하면 그렇게 치게 됩니다, 저도. 그리고 물론, 락에서는 일부러 이렇게 칠 때도 있어요. 이 소리가 되게 멋있거든요.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약간 이게 좀 다르죠, 그죠? 이런 것들, 이 피킹 폼에 따른 그런 소리의 변화 같은 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연주할 때도 많이 써먹곤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원, 투, 원, 투, 쓰리, 포.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보죠. 소리가 다 다르죠. 실제로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아직 안 누르신 분이 계시다면은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좋아요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볼까요? 좋아요 수가 17개입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17개.
좋아요 한 번씩들 눌러주세요. 자, 맞습니다. 이 오묘학, 이게 참 이런 걸로 체계돼서 그런 것 같아요. 심지어 뭐 재질도 다 다르고 두께도 다 다르고 그냥 손으로 치자니 또 그냥 빠른 거 치긴 좀 어렵고. 예를 들어서 뭐 방금 전에 지웠네? 예를 들어 센 쳐도 되는데 문제는 요런 거를 치려면은 손으로 치려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전 이거는 진짜 못해 가지고. 즉 이 소리 같은 것들, 뭐 아까 전에 그런 모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음을 쓸 거냐, 어떻게 칠 거냐가 다 이제 본인의 판단에 맡겨진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내가 의도한 대로 쳐질 수 있게끔 연습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그런 연습의 목표와 방향이 되는 거고, 그게 되면은 이제 훌륭한 기타 전사가 되는 거겠죠. 어렵습니다. 네,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노래 뭐 있을까요? 요 노래 같은 경우에 요 멜로디잖아요. 그죠? 요 노래 아시죠? 다들 아이유 누님의 블루밍이라는 곡이죠. 저보다 돈 잘 벌면 다 누님이고 형님이시죠. 그죠? 요거를 어떻게 칠 거냐는 진짜 다 본인의 몫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그거예요. 노래하듯이 치는 거. 근데 노래를 할 때 아 이렇게 다 똑같은 톤으로 노래를 하진 않잖아요. 그죠? 다 톤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걸 표현을 하는 게 정말 어렵고도 뭐랄까 잘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마이너 펜타토닉으로 우리가 뭐 블루스 솔로를 하려고 할 때 A 블루스에서 A 마이너 펜타토닉만 갖고 솔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1 2 3 4 멋있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 이거를
아이고 슬로우엔드님 안녕히 가십시오. 네, 좋은 밤 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좋은 밤 되십시오. 즉 어떻게 칠까를 계속 고민을 하는 것이 이제 좋은 연주를 하는 그런 거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음을 쓰고 뭐 어떤 모드를 쓰고 이런 거는 다 내가 뭘 어떻게 칠 것이냐에 속해 있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뭘 쓰는 건 사실 나중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잘 치면 되죠, 그죠? 잘 치면 됩니다.